네, 아무래도 지방선거는 지역의 살림꾼을 뽑는 행사인데요. 뉴스타파가 각 지역의 재정이 건강한지 여부를 8개 지표를 통해 비교해봤습니다. 이 비교로 현재 재정 상태가 어떤지 또 자치단체장들이 살림살이를 잘 꾸려왔는지 드러났는데요. 충청 지역과 영호남 지역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나쁘게 나왔습니다. 김경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청북도 충주. 지난해 5월 개장한 돌미로 공원입니다. 면적 8,400제곱미터, 총 길이 2.9km, 건설비용 28억 원, 충주시에 12만 14억 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벌써 하자가 생겨 보수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바닥을 와사포로 했어요. 장마 많이 하면 질퍽질퍽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좀 해소하고자 이제 검토를 했어요, 올해 연도에. 당초에는 입장료 2,000원을 받았지만 관람객이 줄어들면서 지금은 무료로 바뀌었습니다. 너무 좀 한적하고 좀 그렇잖아요.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놨으면 어찌됐든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 건데, 그리고 지금 돌미로인가? 네. 적어도 그렇게 돈 많이 예산 들여서 저게까지 만들어야 되나 그런 생각은 들죠. 자신의 세금이 이렇게 낭비됐다고 여기는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자기가 땀 흘려서 번 돈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남한테 보여지는 그런 적이 아니라 진짜 실속 있는 충주 시민이 뭐를 원하는지를 수도 없이 생각을 하고 썼으면 좋겠어. 지난해 세계 조정선수권 대회 개최를 위해 건설한 충주 조정경기장. 건설비 632억 원. 이 가운데 충주시의 세비는 158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매년 관리비로 10억 원가량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조정경기장 내 마리나 센터를 민간에 임대할 예정이지만 앞으로 3년간 예상 수익은 5억 원에 불과합니다. 예상 수익은 어떻게 돼요? 매년? 3년간 5억 천만 원 정도 예상하는 거예요. 3년간 5억 천. 그게 시수입이 되는 거예요. 시수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공원을 만들고 경기장을 짓는 돈을 이른바 토건 예산이라고 부릅니다. 충주시의 2012년 토건 예산은 충주 전체 예산의 43%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2009년 47%였던 것이 민선 5기 지자체장 임기를 거치면서 4%포인트 정도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전국 242개 지자체의 경우 평균 10%포인트 줄었습니다. 충주시의 경우 토건 예산이 전국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줄었다는 뜻입니다. 반면 복지 예산의 경우 0.5%포인트가량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전국 지자체의 복지 예산은 평균 3.1%포인트 늘었습니다. 뉴스타파는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 즉 재정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 8개를 골라서 그 변화율을 추적했습니다. 지자체가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재정 규모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단순하게 현재 상태가 아니라 각각의 지표가 4년 동안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측정해서 등급을 매겼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충주시의 경우 토건 예산의 변화율은 ABCDF 등급 가운데 D등급을 받았고요. 복지 예산의 변화율도 D등급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통합재정수지 등급 등 8개 지표를 모두 종합하면은 충주시의 재정 건강 상태는 초록불, 노란불, 빨간불 가운데 빨간불에 해당됩니다. 전국 지자체 242개 가운데 하위 10%에 포함됐습니다. 아, 채무관계를 보시면 저희들 채무는 일반 채무가 한 273억 정도입니다. 실질적인 지방 채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단지 그 재정 그 통계에 의해 그렇게 계산이 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전체 242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강 상태를 비교해 보면 충청남북도와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부산, 광주 지역 지자체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재정 그 악화 현상이 생기는 이게 지금 지방 재정 실태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 자치단체들은 특히 이제 더 심하게 재정 위기를 겪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 선심성 어떤 토건 사업 같은 경우 이쪽에 좀 과도한 지출을 하면서 일부 자치단체들은 상당히 재정 압박을 받고 파산 거의 이야기가 나올 정도의 어떤 그런 상태로 가 있는 그런. 이번 선거에서도 후보들은 각가지 화려한 공약을 발표합니다. 하지만 모든 공약과 사업은 한정된 예산 안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를 많이 만들면 그만큼 복지 등 다른 곳에 쓸 재정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 지역의 재정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공약이 이 재정 상황을 고려한 것인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금이라고 하는 자기 돈이거든요. 자기가 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주인 의식을 갖고 좀 살펴야 되는데 그동안 이제 그런 식 의식을 갖지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자기 돈을 가지고 어디 어떻게 우리의 필요한 사업으로 쓰는지를 좀 그 감시 감독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걸 평가를 해서 다음 선거에는 이제 그런 사람들 그걸 허투루게 쓰거나 불효불급한 데 쓰거나 하는 사람들은 그 떨어뜨릴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주민들의 어떤 통제 그 장치가 가동이 되어야. 뉴스타파는 이번에 분석한 242개 지자체 재정건강 진단 결과의 자세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뉴스타파 김경래입니다.